접속에서 A하고 B를 찍 넓이가 X선이다. B제곱은 A제곱이라 접선식이 금방 넣을 것 같고, 그지? 네. 얼마야? 4분의 AX 더하기 3분의 BY는 1이다. 네. 그래서 A 좌표 얼마야? A분의 4,000마요. 얘는 0, 2분의 4. 읽고. 그럼 넓이라고 하는 게 곱해서 반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A, B분의 6인가? 네. 이게 2,000입니다. 이 말인 거야, 지금? 네. 그래서 A 곱하기 B는? 6,000이네? 네. 자, 옆으로 가자. 근데 A, B는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4분의 A제곱. 더하기 3분의 b제곱은 1이다. 를 성립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넣어야 되나? 네. 뭐, 제곱 넣어. b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a제곱분의 3이겠지? 네. 집어넣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얼마라고 할까? a제곱분의 3? 네. 3은 띄고, 네. a제곱분의 1 나오니? 네. 이렇다 해서 양면 A제곱표 정리하면 정리돼요? 네. 끝난 거야? 네. 산수 끊은 적 없고? 네. 야, 그냥 보이는 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지? 다음! 8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웃는 거야? 아, 이거 스탯 수전방식으로? 이야. 얘가 5고 얘가 4고야? 네. 초점이 3이네? 네. 3, 콤마 0가 있는 거고, 여기 하나 있는 건데, 두 초점이, 얘가 A야? 네. 얘를 초점으로 하고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에 이런 식의 포물선 찾아라 문제인 거야 지금? 네. 중선이 얼마냐? 중선 구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잖아요. 중선이 뭐 이만큼 있겠죠? 근데 이게 y 있고 k인데 k 얼마냐 지금 이게 문제인 거야? 얘가 3콤마 0고 얘는 마이너스 3콤마 0고 얘를 끌어올린 거잖아, 따지면. 네. 초점이 4로 움직인 거니까, 이 식을 뭐라고 써야 돼? 그냥, 어차피 2차 함수니까, 그냥 y는, 그렇게 좀 그런가? 근데요, 저기 초점하고요, 저점하고 있는 거하고요, 중선의 수직으로 하는 거하고 같지 않아요? 이 길이? 네, 이 길이하고 저기. 이 길이 같다? 네. 그럼 얘가 5니, 얘가 5다? 여기 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5다. 끝. 정해 공부했어. 진짜 어떡한 분이네. 몇 년 만에 지금.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진짜. 선생님, 지난 주기는 영어도 질문하고 있고, 그지? 진짜 안 어울려, 요즘 애들이. 난 주기가 집에 안 가서 남아서 질문하면 처음 봤다! 저 질문할 때는 오늘 몇 시가 돼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지. 다음 20번. 뭐가 길어 이렇게. 반지밀선에 원이 있어. 아따 궁금했다 말들이 많네. 궁금했다 말들이 많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만간 시험 한번 봐야 되겠네. 그만 배운 걸 한번 뒤엎어서. 수와 수프 포물선 딱 껴가지고 한번 시험 봐야 되겠어. 네. 그도 많이 안 주네. 형 욕먹는 마지막 한 명 있어. 원래 회사에 있대. 근육 파먹어서 꼭 욕먹고 맞는데 꼭 원래 한 명 있거든요. 반지름이 일자리에 원이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을 초점으로 한다. 흥부가 1콤마제로 하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이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중에, 여기를 지나가는 타원 중, 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소리 이거? 네. 이 타원 중에서, 다시 원점을 중심으로 원을 또 그려. 이렇게. 네. 뭐, 어려운 말은 아니네. 네. 어려운 말도 아니고, 복잡한 계산도 아닌 거, 뭐지? 아무튼 그렇다고 하자. 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가자, 이 말인 거야, 지금? 원 그렸다 또 안에 타원 그렸다 또 이게 원 그리고 하는 거야 과정이. 진행했을 때 C 100자 C 100이면 원인가 지금? 네. 100번째 원에 반지름 얼마냐 이게 문제인 거야? 네. 넓이요. 넓이요. 어? 넓이요. 반지름 광 넓이 높고요. 아 진짜 힘드네. 너무 나를 초등학교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얘가 처음 원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초점이 되니까 얘랑 얘랑 계산해서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게 루트가 되겠네, 그치? 그 루트인데 또 제곱해서 가면 그 다음 타원이 그 다음 원은 반지름 루트 2가 되는 거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진행을 시켜서 여기다 또 타원을 또 초점을 잡아서 여기를 지나는 타원을 이렇게 또 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진행하면은 여기가 루트에다가 장축이니까 얘가 1, 얘가 지금 루트 2잖아? 네. 이게 단축이 되는 거고 얘가 초점이 루트가 돼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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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면 2가 되겠네? 네. 그럼 장축이 2가 되는 거야? 네. 그럼 2가 되면 원을 또 그리는 거야? 네. 그럼 진행이 어떻게 되네? 루트씩 계속 곱해가는 거야? 네. 그럼 루트를 몇 번 곱해야 돼? 50번. 50번 곱해? 네. 아, 2를요, 50번. 루트? 그니까 루트가 C1이 있었으니까 C1이 루트이잖아. 네. 그럼 초항이 루트이고 공비가 루트이 짜리 아니야? 네. 그럼 루트에 n-1 쓸 거 아니야? 네. 그럼
50번을 곱해서 진행하면 2의 50승이 답인 거야? 네. 넓이요. 아니, 반지름이 있네. 네. 미안해. 답이라고 했잖아. 미안. 근데 질문한 놈은 불과 10초도 안 찾아봤어. 예, 유병찬이라고 잘생긴 게 있어.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너 내 이 치저 앞에 안 봐? 이런 수도 못해요. 아니 10원이 6세라면서요? 네. 그럼 시트는 얼마예요? 2요. 시트는요? 이웃트이면 루트를 몇 번 곱할까요? 세 번. 그럼 아마 100번짜리 루트를 몇 번 곱할까요? 100번이요. 세 번째 거. 네. 아, 얘는 가로는 넓어서 좀 그림 좀 싸가 이해해줘. 생각됐으니까. 근데 원을 또 그려놓고 났어. 아, 타원인 거야, 이게? 원이 아니라? 원인데? 이게 아마 가로로 이렇게 줄이다가. 내가 이렇게 되게 줄이다가. 이해해줘. 타원 맞네. 그래서,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 얘가 3인가요? 네. 얘가 노트7이고? 그런데, y. 이제 인내 한계를 보겠지, 내가. 아직 우리 그, 저 친구가 내가 빵 터진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죠? 내가 빵 한번 터져줘야 또 그냥 또 긴장합니다. 저기서 또 맞고 삐져서 오르는 거 한번 그래야 또 알 수만 먹지, 그지? 그죠? 자, 아무튼 요 직선 위의 점 중에서 이거 잠깐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밖에 접어서 아니 여기에서 근 두 개 서로 스틱인 점 두 개 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피원과 피투사의 거리가 얼마냐? 이게 문제고요? 네, 잘. 에이, 너무하네. 이거 기억 안 나? 네. 나 해뒀는데? 네. 원 넣은다고 그랬잖아? 네.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이라고 그랬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 라인 잡고 수직 라인 잡았어. 이걸 반대로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사각형을 딱 그려서 해주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온다면, 그치? 그럼 이 점은 분명히 수직이 돼야 안 돼, 이렇게. 그냥 요 네 점을 지나가는 원이 있어. 이 원이 바로 내가 원한 답이야. 이해돼? 네. 근데 거기에 지금 3자를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네. 여기와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3이니까 이게 4거든. 네. 근데 이게 3이잖아. 네. 그럼 이건 얼마야? 네. 이상하다. 저기가 3이야. 저기가 3이 아니라 여기가 3이지? 네. 그럼 이게 루트7. 답은 이 루트7인가? 네. 또 내가 밖에서 그릴 때 포물선 어디 나온다고? 포물선. 준선. 타원이면? 원. 직사각형 빡 그려서 그걸 간지러 가는 원. 오케이? 네. 알아두면 유용하니까. 안 그러면 계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 원을 찾아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내겠지, 그럼. 내가 증명도 해준 것 같은데, 그치? 네. 다음. 이야, 이런 일이, 한다는 질문을 20분도 안 받은 이런 일이 벌어질 초유의 불상사가 벌어지는 상황이, 응?